안녕하세요. 최경선 작가입니다. 대학에서 호텔 조리 외식 경영을 전공하고 10여 년 동안 대기업에서 그 일일 식수인은 5,000명을 책임지다가 또 대기업 총수 한 분만을 위해서 수년을 경험한 후에 강남에다 멋있게 제가 개인 사업장을 열었죠. 음식점을.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중에 어떤 분이 저하고 같이 외식업 중에서도 그 연애, 단체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요청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 요청으로 자본금 3,700만 하고 창립 멤버 7명이 IMF 직후에 시작했죠. 아, 무척 힘들었지만은 10년 동안 그 회사를 1,500배를 성장시켰어요. 와, 1,500배야. 그리고 정규 직원이 430명에 연매출 외식업으로서 500억 이상을 달성하는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며 선임 대표로서 경험을 했습니다. 야, 정말. 그래서 이제는 인생 이막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글을 쓰게 됐어요. 왜냐? 그 사업하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정말 뭐 아주 분노도 하고 그런 걸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그리고 실패했던 그 경험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감정을 컨텐츠로 해서 감정 내려놓기 연습 그리고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이책두 권을 쓰고 이제는 강연도 하고 물론 SNS 활동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이제 메신저 역할도 하면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소개 해주실 때, 기업 총수 한 분만을 위해서 몇 년의 경험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베스트 5 속에 들어가는 총수님이신데 그분이 물론 건강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위도 약하고 장도 약하기 때문에 그분만의 맞춤식 그러니까 전혀 그 당시에 무공해 식품으로서 전혀 천연조미료가 다 첨가하지 않은 그래서 그분이 제일 부담 없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졌었습니다. 아, 정말 1,500배의 성장, 그리고 34개 직영점, 그리고 400명이 넘는 정규 직원을 그런 기업의 대표로 계시다가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라면 계속 할것 같아요. 그냥 그 기업 대화 잘 하고 하면서 돈벌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몇년 동안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왜냐? 지난 10년 세월 동안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회사가 1년 사이에 도산하는 과정을 선임 대표로서 고스란히 바라보는 그 감정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정말 이거 나만의 세계, 어떻게 보면은 그 벌레, 애벌레, 그 꼬치 속에 애벌레처럼 그 속에 갇혀서 정말 은둔하는 생활을 했는데 심한 우울증을 앓았죠. 그런데 제 내면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왜 그랬니? 너안 그랬잖아. 내 내면에서. 너 굉장히 열정적이었잖아. 저를 그렇게 막그 내면을 제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첫 새벽에 배낭 하나를 메고 김포공항까지가 10km가 넘는 그 거리를 혼자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래서 첫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내려가서 35일 동안 제주도를 걸으면서, 아, 내가 무엇을 할까? 아, 인생이 그래도 요새는 평균 수명이 늘어서 앞으로 내가 몇십 년을 더살수 있다면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앙인이라 기도도 하고, 그 35일 동안 걷다가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왔어요. 지리산에서 7개 군을 270km를 걸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 그래 감정을 내려놓자. 제가 회사를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회의부터서 계획을 기록하고 내 감정을 그때 기록한 다이어리가 30권이 있었어요. 우울증 앓을 때는 물론 그 다이어리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죠. 만지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올라와서 그 다이어리를 그대로 빼서 정말 보면서 현재 그래서 아, 이 감정을 내려놓고 그래서
컨텐츠를 감정이라는 컨텐츠로 하고 감정 내려놓기 연습, 네.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네. 아 그래서 저같이 정말 우울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네. 되고죠. 네. 글을 쓰게 되었고 네. 현재 출판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업을 쌓아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그 1년이란 그 엄청 짧은 시간에 네. 그렇게 한순간에 그게 도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네. 글쎄 말입니다. 그, 네. 그게 도산이 된다는 것은 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내 의지도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참 잘 되는구나. 네. 자신감과 하심감도 썼죠. 네. 네. 그러나 무척 힘들었어요. 네. 정말, 처음 생긴 조그마한 회사라 시스템도 네. 안 돼 있죠. 네. 매뉴얼도 없죠. 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 조그마한 회사에 네. 전문적인 좋은 인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임명 뭐 일곱 명을 네. 하루 종일 일하는 그 밤에 네. 정말 데리고 저녁마다 정신교육을 한 거죠. 아. 왜 하느냐. 왜 네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할 건지. 네. 네. 그래서 그 올바른 자아의 존재감을 그리고 자존감을 일으켜주려고 물론 거기는 비전공자도 있었고 전공자도 네. 있었고 고졸도 있었고 막 네. 그랬었어요. 네.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계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게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웃겼느냐 하면 네. 웃긴 게 아니죠. 정말 심각했어요. 네. 그때 모토가 있어요. 네. 뭐라고 했느냐. He can do. She can do. 네. Why not me? 네. I can do.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은 네. 그 멤버들이 또 교육을 시키고 네. 그 시키고 해가지고 네. 그런 과정이 됐고 네. 감정의 중요성은 네. 아주 누구나 다 알죠. 네.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 반면에 뭐가 있을 부정적인 감정 그렇죠. 네. 네.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 소수의 인원만 있어도 네. 예를 들어서 한 10명의 긍정적인 소유자가 있는데 부정적인 소유자가 한두 명만 있어도 그 10명은 금세 그게 물들어가는 네. 그런 네. 과정을 받고 저도 그 4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게 되면서 네. 정말 7명의 멤버는 한 몸과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90일간의 세무조사를 받은 그 다음 날 바로 노동조합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 그 노동조합이 조합장이 누군가 하고 딱 보니까 회사는 기술할 뿐 했어요. 그 창립 멤버 7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그래서 정말 그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네, 법리적으로 네. 우리를 대시하고 들을 때 회사는 그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아니 지가 고등학교 출신이라서 대학도 공부를 시켜주고 차도 사주고 했는데 네, 네. 회사를 위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배신감에 네. 아, 그 감정의 소용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감정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진짜 남들이 이제 평생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불을 어떻게 보면 일구시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엄청난 성공 과도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또 우울감에 빠진다는 게 어떤 그때 생각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외부에서 네. 우리 회사를 평을 하면은 네. 와, 저 단체는 뭐야? 그렇죠. 뭐 신혼 교주 집단이야? 네. 무슨 공장만 같아?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내부에서 일사불란하게 일당백을 하는 직원을 네, 만들겠다는 그쵸. 게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네.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3년만 되면 과장직급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과장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는 보면은 정신력은 아주 투출했고 네, 네. 그리고 웬만한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네. 그런 데에서 뭐 근무하던 직원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죠. 네, 네. 그런데 회사가 손익분기점이 그 당시에 35, 네. 한 달에 비용 처리를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35억 정도 될 때에, 네. 그 똘똘 뭉쳤던 그 창립 멤버가 생각이 바뀌고, 이 회사는 그
물론 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성진도 빨랐고 대우도 네. 좋았는데 어떤 그런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에 참 우울하고 아 이게 뭘까 이게 향기인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그 네. 부정적으로 바뀔 때에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하면은 네. 예를 들면은 300명 될 때까지는 네. 제가 면접을 다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300명의 정규 직원을 두려면은 한 2,000명 이상의 면접을 봐야만이 300명이 네. 이제 잔존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제가 알고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중견 간부급 이상만 내가 면접을 보고 네. 그 이하에는 인사팀에서 보게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어느 날 지방 지점을 가면은 나를 모르는 직원이 있고 나도 모르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서 그 당시에 걸러지지 않는 부정적인 소유인 사람,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을 운동했던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었던가 봐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알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참 부정적인 감정이 휘말릴 때에, 네. 아, 인생이란 이런 건가? 이게 참 대기업으로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참 우울했어요. 정말 그 이제 긍정의 감정으로 엄청난 성과를 내시고, 또 이제 아주 작은 부정의 감정이 그게 점차 전염되면서 그 오랫동안 싸운 것도 한 번에 일거트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이 감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당시 우리가 그 회사에서 참 네. 회사 직원들을 좋게 이제 자부심과 더불어서 대우도 네. 해줬었어요. 네. 예를 들면 직급도 직책도 빨리빨리 네. 올려줬지만은 네. 대우도 그렇게 해주고 네. 고등학교 졸업한 직원들인데 성실하고 괜찮은 네. 직원은 바로 회사에서 등록금 대주고 대학을 진학시키고 네. 오후 5시가 되면 학교를 가면은 네. 정말 시원찮은 알바 3명이 해도 혼자 목소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회사 주연을 대학을 보내주고 네. 또 전문학사들은 정규 네. 대학을 보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부 보담도 필드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또 집이 멀거나 성실한 직원은 차를 한 대씩 사서거나 그냥 주고 또 2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뭐 네. 근무한 사람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무적으로 해외 그 위로 여행도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회사를 향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데는 급속도가 되더라고요. 네. 네,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 감정이라는 게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뭐 진짜 아주 작은 거에도 뭐 이제 화라는 감정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화를 다스리는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내 뜻대로 좀 뭐랄까요? 좀 할 수 있는 뭐 네. 노하우나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노하우라기보다는 또 이거는 네. 제대로 정말 알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네. 네. 그 현재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좀 팬데믹으로 그쵸. 굉장히 그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다고 네. 그러죠. 네. 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네. 와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거나 지식이 없거나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네. 모든 인플레이션이 되고 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이 들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이 되고 그쵸. 화나죠. 감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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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구한테 분풀이 하겠어요? 가까운 사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네. 부인, 네. 남편, 네. 직장에서 가까운 동료, 그쵸. 가까운 네. 친구.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분풀이가 자꾸만 되풀이되면. 되풀이되면 온 사회가 이제. 예, 그, 네. 안 좋겠지만은, 네. 그게 습관화가 된다는 거죠. 예. 아... 네. 예. 네. 그런데 이 습관화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아, 그게 이제, 그 화를 자꾸만 내게 되면은, 네. 상대도 당연히 상처를 받겠죠. 네. 나는 총을 쐈다면 상대는 나한테 대포를 쏘려고 준비하지 네, 않겠어요? 네, 네. 네, 그 정도로 비유를 네, 하자면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네. 그런 감정이 들 때에는 네.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네.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오는 원인을 알고 네. 그 감정에 대해서
정말 잘 감정 조절을 하는. 네. 그래서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한강에서 뭐 백농에서 받고 한강에서 눈질린다 그런 것처럼 하풀이를 엉뚱한 사람한테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렇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을 때에 저 감정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그 감정이 나의 감정과 같은가? 그걸 잘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잘 대응할 때에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지. 그게 같이 화를 낸다면 같이 화에 이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주일에 3회 이상 그 지속된다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더 심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값 폭등해가지고 화 나 스트레스가 좀 많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뭐 요즘에는 매스컴 틀었다 보면 막 다 올라왔는데 난 집이 집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속 터지죠 정말. 속 터지죠. 이거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거? 다스릴 방법 처방을 내주세요. 그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우선 내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 그건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내가 다스려줘. 어디 누구한테 컴플레인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일시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면 조금은 위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감정을 평온하게 하고 할 수 없다면은 내려놔라는 거죠. 인정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게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워낙 코로나 뭐 이런 걸 힘들다 보니까 이제 자살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뭐 사연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주변에서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을 한 거잖아요. 이제 한 번씩 그렇게 괜찮은 척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될까요? 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 게 자기 자신에 솔직하지 못하는. 괜찮은 척 하지만은 사실은 괜찮지 않고 정말 그 누구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주 잘난 사람이나 뭐 부자나 다 누구나 그 괜찮지 않지면은 않지만 괜찮은 척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건강한 감정의 소유자는 아까처럼 저 감정은 나의 감정이 아닐 때에는 그걸 건강한 감정을 걸른다는 거죠. 육아를 하는데 그걸 직격탄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끌어안는다는 거죠. 끌어안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죠. 그렇죠. 자기한테. 그리고 누구하고 의사소통도 하기 싫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부정적이 되죠. 그러면 자연히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외톨이가 되면 점점 이렇게 악순환에 빠져서 이제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작가님이 보시는 주변 사례나 작가님의 사례 중에서 아니 감정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치더라라는 게 있을까요? 아까 작가님 사례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가슴 아픈 사연이 사실은 저도 그 책을 쓰면서 옛날 생각을 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은 제일 기억을 잘 하지 않습니까? 제 친정아버지가 독신이에요. 근데 이제 오촌 아버지하고는 사촌이고 저희는 오촌 당숙에는 큰 당숙과 작은 당숙이 계셨는데 문제는 큰 당숙이 상당히 과격하고 늘 큰 목소리고 뭐 걸핏하면 벌컥벌컥 화를 내고 그런 분이었어. 우리 어릴 때 큰 댁에 세배하러 가거나 하면은 세배만 마치면 막 빠져나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문제는 그 이제 큰 당숙하고 작은 당숙인데 그 작은 당숙은 굉장히 감옥하고 점잖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골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다랑이 논이 있죠. 그 다랑이 논에 물을 심었는데 큰 당숙은 항상 자기 논에 물부터 이렇게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작은 당숙에게 주는 거예요. 아,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풍부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가물 때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당숙은 그 땅이 갈라지고 배가 죽어가는 거 보면 속이 타는 거죠. 근데 항상 큰 당숙은 자기 눈부터 채우고 내려오니까 그걸 이제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작은 당숙 그 감옥한데 저 형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들었다고 하나요?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강약하고 급한 성격이고 화를 참지 못하는 큰당숙은 그 자리에서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작은당숙하고 언쟁이 붙고 작은당숙도 네. 이제 참았던 게 다 이제 토해서 네.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두 분이 언쟁을 하다가 뭐 몸싸움을 하는 건 아닌데 네. 큰당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하고 네. 쓰러졌는데 병원에 급히 옮겼지만은 네. 영혼 일어나지 못하고 야. 지금까지 두 집안 원수가 되어 있고 그 당시 네. 친정아버지가 그 두 집안의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던 네. 기억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네. 조절하지 못하고 네.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네. 모르면은 그런 상황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핸디님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네. 한국에게는 특히 뭐가 화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화병이라는 건 참고 견디는 것. 네. 이게 또 능사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적절하게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동안 그냥 간과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네. 게 확 느껴지네요. 정말 이게 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정말 네. 어떤 일을 잘 되게 하고 못되게 하는 게 네.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 본연의 감정이라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정말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네. 책에 보니까 이제 뭐 진짜 감정, 가짜 감정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있죠. 가짜 감정이란 건 어떤 걸까요? 가짜 감정은 자기 속내를 숨기고 자기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로 표출하라는 말을 한 거죠. 네. 그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선악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네. 기분에 따라서 골라서 하는 말은 아첨이라고. 아첨도 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네,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라든지 네. 뭐 그런데. 네. 그런데 그게 그때는 일시적인 그 가짜 감정이지만은 네, 네, 네. 그거는 선의에 아니면은 뭐 조직을 위해서 감정이라고 네. 그거는 우리가 생활에서 나무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습관화되면 무서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일이든지 네. 우리가 어떤 단체나 모임에 가보면은 네. 유독 그런 사람 있죠. 모든 사람한테 정말 자기 속내를 숨기고 다 잘해주고 뭐 엄청나게 자기가 뭐 좋은 사람처럼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빈껍데기인 걸 보죠. 네. 자기 목적이 있었다는 거에 네.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 자기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 감정으로 네. 상대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그 가짜 감정이 계속된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뇌라는 게 참 네. 오묘해가지고 네. 그 가짜 감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네. 그게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모든 곳에 가서 네. 그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는 습관화가 되면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남아날까요? 네. 나중에 안 남죠. 안 남죠. 네. 그래서 가짜 감정과 진짜 감정이 있는데 네. 그 가짜 감정이 습관에 대해서 잠재되지 않도록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되지 않겠으면 조직에서나 어떤 사회에서 네. 정말 자기가 솔직하게 말하는 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조직에서 솔직하게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네. 되죠? 따돌림당하죠. 미움사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하게 요새는 뭐 상사에게 보고하는 법 그런 네. 책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자기만의 그 방법을 연구를 하고 네. 그래서 자기 진짜 감정을 정말 제대로 표현하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대인들은 뭐 가면을 쓴다고 해가지고 멀티 페르소나 뭐 이런 말도 하긴 하잖아요. 네네. 제 주변에도 보더라도 정말 그 회사에 정말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회사에 가는 게 차라리 교통사고 당했으면 좋겠다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고 네네, 이러신 분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꾸역꾸역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출근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보이세요? 어때요? 보이죠. 어떤 네. 그 직원들이 회사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럴까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자신이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자기가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고 네. 단순히 돈 몇 푼 벌려고 네. 와 있을 때에 네. 모든 일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즐겁지 않고 네, 즐겁지 그쵸. 않으니까 주변의 동료들은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네. 네. 근데 보통 그런 문제들을 보면 회사에서는 참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런 직원들 보면은 어떻게 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주세요? 아, 네. 글쎄요. 그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은 배우고 숙련하면 되는데 네. 그 개인의 자존감 부족으로 인해서 네.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회사에서 일정의 교육은 하지만 네. 예전에 이랬어요. 그 어떤 여직원이 우리는 예약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약 하나를 받으면은 적게는 몇백만에서 몇천만원까지 나오는 네. 그런 큰 행사를 네. 어떤 상담을 하나 내서 10건의 상담을 했는데 네. 6건 이상 체결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3건도 못하는 직원이 있는 네.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10만원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직원이 자기는 상담이 안 된다고 맨날 체결하고 그런다고 속상해하고 질질 네.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직원에게 멘토를 했죠.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갖게끔 했고 네, 네. 그 자신감에서 자아를 찾게 만들고 네.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왜 여기서 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네. 내가 그 일을 업무를 잘하면서 당연히 직급 올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네.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네. 자신이 만족하는 그런 그 교육을 했을 때 네. 그 직원이 나중에는 엄청 잘 돼가지고 이야. 정말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직원이 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우리가 감정, 근데 커뮤니케이션 부족이죠. 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네, 부족하기 그쵸. 때문에 네. 그게 체결이 안 되듯이 네. 현대인들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네. 그 육체적으로 근무를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피곤하죠. 그 힘들죠. 네. 그 피곤한 것도 어떤 네. 직원은 아, 네.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아, 당연히 피곤할 거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푹 쉬어야지 네. 그러니까 잘 먹고 네. 푹 쉬는데 네.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있다는 거죠. 여직원들을 보면 네. 남자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좀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아, 나 피곤해 죽겠어. 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쵸. 또 남성이라는 걸 네. 어떻게 되니까 야, 그러면 쳐. 그만둬버려. 네. 어떤 신입 여직원은 저 지방에서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네. 당연히 힘들죠. 네. 뭐 학교 다닐 때 실습할 때는 조그만 한 접시 하다가 몇백 명, 몇백 명의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면은 네. 놀래, 쳐다만 봐도 놀래는 거죠. 그쵸.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집에 가서 막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로 이제 지방에 있는 전화를 컴플레인을 하니까 네. 그 부모 역시 그 밤중에 올라와서 자녀를 태웠거나 내려가고 그런 황당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정말 조절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누군가요? 네. 자기 자신이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제일 중요한 현대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지금 그 감정이라는 게 진짜 전부인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그 사실 뭐 업무성과잘 나오지 않던 그 직원도 사실은 네. 업무 능력이 없던 게 아니라 네. 업무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네.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 발휘하지 못했던 그럼요. 거잖아요. 그걸 조절 못하고 자기 감정 관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아, 진짜 감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어쨌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좋은 사람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네. 싫은 사람한테 싫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네. 그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은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제일 가까운 사이, 뭐 그쵸. 그런 사이에서 계속 가야 되는 또 사이는 그런 사이에는 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예. 예,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사람관계? 그렇죠. 네, 인간관계. 네, 네,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이거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서 네. 정말 불행한 일을 겪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잘 네,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네. 상대에게 어떤 거 맞추는 것이라면은 네. 솔직하게 말하는 거는 상당히 자기 자신을 감정의 주관적이죠. 아, 네. 네. 정직한 거하고 솔직한 거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음 좋다, 네. 싫음 싫다, 네. 그 부분을 갖다 주관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를 네.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생각하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서 좋으면 좋다, 네. 싫으면 싫다, 네. 그 문제, 그 솔직한 말을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을 네. 상대에게
직장 상사는 나에게 정직하게 얘기해주길 원한다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그 솔직한 감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화가 나고 분노의 상태 상대는 막 헐크처럼 달라들지라도 나는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정말 나 자신의 논리적인 이론과 어떤 체계로서 같은 톤의 목소리로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들으시고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그래서 그 상대를 맞받아치는 게 아니고 그 상대에게 정말 제대로 이해시키고 자기 한대든지 그걸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견디라는 것도 아니에요. 참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감정으로 하는 게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훈련, 뭐 아까 그 업무 성과 그 직원들 말씀하셨지만 그 가르치시는데 그런 걸 훈련시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 하면 참 저도 그런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멘탈 트레이닝. 정말 멘탈하고 끊임없는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내가 이 부분에 약하고 이 부분에 정말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다 싶으면은 그 부분에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야. 저 상대방 탓이야.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려면은 주변에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사람의 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7번 이상 들을 때에 불필요한 하나를 뺀다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사람마다 좀 그 훈련 기간도 다를 거고 받아들인 것도 다르겠네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뭐 화가 난다면은 이 화가 일단 내가 내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일단 있어야 되겠군요, 이게. 그렇죠. 인생에서 오는 이제 위기들이 많잖아요. 이제 위기는 뭐 기회다라는 말도 있듯이 위기상에 쳤을 때 이걸 약간 뭐 동기부여 삼을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 이거 위기, 인생에서 오는 위기 감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오는 위기는 그 감정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잘 살리면은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찬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위기라고도 하고. 인류는 지금 뭐 농경사회에서 와가지고 디지털 혁명을 지났죠. 디지털의 단점이 뭡니까? 인터넷이 발달됐지만 복사를 해가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지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AI라든지 IoT라든지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위기로 받을 것인가, 기회로 갈 것인가는 자기의 그 생각과 의지와 미래를 보는 그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이게 불과 뭐 수년 전에 우리가 오늘날 죽을 때까지 평생 일본으로 챙겨야 될 그런 물건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근데 이걸 그때 스마트폰에 전화만 걸고 문자만 보내고 카톡만 보내는 것이야. 그러면서 급히 스마트폰을 왜 쓰느냐 그거예요. 여기서 뭐 모든 금융이라든지 다 내 주변에 뭐 친구들도 그래요. 뭐 돈 몇 푼 찾으려면은 입출금 하러 은행 가죠. 맞아요. 또 뭐 또 그 관공서에 뭐 그 서류 하나 떼려면은 관공서까지 가죠. 뭐 조금 하나 살려면은 마트까지 가죠. 그런 불편함을 요거를 익혔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정말로 손가락 몇 번으로 내가 제주도 가서 35일 동안 걸을 동안 어린이날이 됐어요. 내 방에 손주 손녀들한테 뭐 갖고 싶느냐 내가 뭐 갖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 쿠팡에서 몇 가지를 스타일을 다닥다닥 정해갖고 각자에게 딱 보면서 이 중에서 골라라 그러니까 딱 고르면 그 자리에서 내가 타당해. 그 다음 새벽에 집에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영상으로 할머니 고마워.
조용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안 배웠다면은. 그쵸. 이게 네. 사람이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위기가 아니고 찬스이시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저는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예. 공부. 미래를 위한 공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30년 동안의 그 직장 생활과 사업을 네. 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마지막 우울증에서 네.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어찌 됐을까요?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그냥. 정말 네. 네. 그냥 인생의 실패자로서 그냥 네. 있겠죠. 네. 인생에서 살아온 그 수많은 우리 저희 교회 목사님들 보고 굉장히 권사님은 다이나믹하게 사셨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말씀하셔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삶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려고 노력하면은 네. 앞으로 이 디지털의 이 시대에서 다가오는 세대는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긴 오랜 시간 동안 가기 때문에 네. 그 아픔을 딛고 제가 책을 쓴 것처럼 제 나이에 있을지도 아니면 저보다 더 잘하는 분도 사실 있겠죠. 저는 사실은 뭐 컴퓨터를 좀 잘하죠. 엑셀은 네. 물론이거니와 뭐 예를 들어서 세무 회계도 제가 독학으로 혼자 해가지고 네. 네. 나중에는 했던 네.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네. 내가 살아오면서 그 감정으로 인한 수많은 그 아픔들을 네. 정리하고 내려놓고 네. 그 감정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지금도 아파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네. 내 책에서 네. 조금이라도 한 몇 가지라도 그 에세이 실용서이니까 네. 자기 개발과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면은 저 그걸 그냥 쓴 거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작가이면서 1인 창업으로 네. SNS 활동도 하고 네. 블로그, 유튜브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강연도 하고 네. 상담도 하고 네. 얼마 전에 제가 블록체인 관리사 라이센스를 네. 취득했어요. 네, 와.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심리 상담 네. 1급도 이제 하고 지금 메타버스를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53년생입니다. 아, 53년, 대단하신 것 같아요, 53년생 진짜. 아, 53년생이신데 이걸 다 하신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데요, 정말.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 메타버스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이건 안 하면 같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쵸, 예. 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또 책에서 굉장히 또 흥미롭게 봤던 게, 자격지심하고 열등감을 또 비교하셨더라고요. 네. 예, 언제 보면 똑같은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이게? 당연히 다르죠. 네. 자격지심은 뭐라 할까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네. 다 해놔놓고도 불구하고 네. 막 이 스스로 막 이거 비하시키죠. 잘못되면 네. 어떻게 하지, 뭘 하죠, 어떻게 하지. 네. 좋게 말하면은 섬세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좀 안 좋게 말하면은 네. 불안증이라고 할까요? 그게 자격지심이죠. 네, 네. 그렇다면 열등감정은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고 네. 정말 어떤 그 자존감을 낮추어갖고 네. 네. 그거 보면은 저희 거의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그 낮은 자존감이 가져온 부산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사회는 긍정적인 자를 좋아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친구들 보고 얘기해요. 네. 맨날 야, 뭐 미워 죽겠다, 싫어 죽겠다, 뭐 그 죽겠다 소리 자주 하는 사람 제가 만나지 말라고요. 맞아요, 그 오염돼요, 같이. 네, 오염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감정이 정말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사실. 그 감정에 이제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고 주도하고 싶어도 뜻들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뭐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는 네. 게 현실인 것 같은데 네. 내가 감정을 주도하려면은 뭐부터 일단 하는 게 좋을까요? 주도하려면은 네. 일단 감정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좋은 감정일 때는 괜찮아요. 네, 괜찮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나쁜 감정. 네, 네. 나쁜 감정이 어떻게 옵니까? 상대로 인해서 네. 오는 경우가 그쵸, 거의 대다수죠. 많죠. 예. 그러면 그 아까도 그 조금 언급했지만 네.
그 상대가 내가 아무리 잘못했거나 뭐 잘했거나 그걸 떠나서 그렇게 막 감정으로 분노하고 공격해서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 감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이성적인 부분도 있어야죠. 논리적이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총 맞은 가슴에 대해서 쓰러질 것인가? 네. 그래서 끌어안고 뭐 끙끙 안을 것인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건강의 감정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자신 잘 들여다보고 그 감정 하나하나를 너무 아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저 예를 들어서 상대의 감정이 끌려다닌다면은 자아가 상실되는 그죠? 그 자아를 상실하지 않고 나 자아를 잘 보고 나도 또 어떤 사람 상대도 나를 화를 내지만은 나도 막 벌컥벌컥 화를 낸다면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왜? 내 자신이 감정을 제어를 제가 못하고 뭐 남편이 아니면 주변에서 조그만 일에도 막 화가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 이게 우리가 그 미성숙일 때 언제인가 어린 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는 잘하면 막 아야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막 엄마 아빠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자기 싫지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는 뭐 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참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가정마다 어떤 가정 불화, 부부 싸움이나 뭐 어떤 불우한 가정 환경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데 그 내재가 이제 성숙돼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거기에 성숙한 자아로 가지 않고 어떤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은 자신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던 잠재된 것이 그게 나서 분출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기 자신을 억제해보려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정말 그 자아를 그 내가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고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고 하는 것들은 그 어릴 때의 상처 같은 것들이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어릴 때 어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실 때에 제가 7남매였는데 분명히 어떤 행위를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저보고 했다고 종아리 거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그 매를 끝일 텐데 엄마 내가 안 그랬다고 내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더 때리는 거죠. 감정이. 그랬는데 이제 결국 그날 저녁에 정말 그 종아리가 벌겋게 돼 있는 그리고 많이 울었는데 그 우는 게 그 작은 가슴에서도 그 아픈 그 종아리 보담도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게 습관이 내재돼 있었던가 봐요. 사회인에서 처음에는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막 눈물이 나고 내가 할 말이 이만큼이 말도 못하고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심각하게 들여다봤죠. 나중에 살게 됐어요. 아 그런 일이 내가 있었지. 어쩌면 제가 이 감정 내려놓기 책을 쓰면서 제 감정을 제가 치료했던 그래서 아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이제 감정 내려놓기 말씀도 하시고 감정 내려놓기 책 제목으로 쓰셨잖아요. 이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감정을 내려놓는다? 이게 참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선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감정, 어떤 감정이 상대로서 오거나 나 자신도 모르게 오거나 이 감정이 벌컥벌컥 이렇게 자주 오면은 그게 상대의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상대의 감정은 화가 났을 때도 나는 감정이 아니고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화냈는데 대해서 그 화를 같이 하는 충실한 감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돌아서서 후회하고 막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그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막할 때는 아까도 얘기하면 가족과 남편 뭐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품을 수도 있고 당할 그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끌어안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그 친구가 있어요. 주말 농장을 하는데 전화 왔어요. 야, 있잖아.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너무너무 잘 자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벌레가 전부 잘라 먹어가지고 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밭에만 그러지 옆에 뽑힐 밭에 너무 괜찮아 그런 거예요. 농약을 막 쳐야 될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옆에 밭에서는 농약을 쳤어? 그러니까 약을 안 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겠지. 봐봐. 자네는 가끔 와서 배추를 보지만은 그 주인은 아침 저녁으로 와서 배추의 앞과 뒤를 보면서 벌레도 잡고 그쵸. 날팽이도 그 많아요. 다 잡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배추가 싱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화날 때마다 화를 내면서 후회만 할게 아니고, 아, 그 자기 감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분석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해보자.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만 해보자 하면서 자꾸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감정을 다스려진다고, 그렇게 곧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거 연습한다는 뜻은 제가 감정 내려놓고 연습한다는 것은 그딴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한 번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소 공식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라는 거는 똑같은 감정 내면은 또확 올라오는데 아 지난번에 그랬지 이번에는 이 단계까지 해보자. 그런 이제 의식의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 확장. 그 감정 하나하나에서. 감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과 이제 무수히 많이 컨설팅도 하시고 강의도 이제 하시잖아요. 하면 느낀 점은 뭐 있으세요? 느낀 점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같이 자기에겐 잘못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감정이 아주 충실해요. 예를 들어도 뭐, 본질, 자기가 원하는 진짜 본질은 그냥 두고, 상대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땠고, 남편이 어떻게 했고, 자식이 어떻게 했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상대방 감정 얼마나 헤아려 봤어요? 그러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상대가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눈높이를 해라 그죠 상대. 어린 아이가 화를 내고 할 때는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감정 조절해주고, 상대의 그 감정 높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생각을 끊을 수 있어요? 없죠.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에 따라오는 게그 생각을 인지를 하죠? 그 인지하게 되면은 뭐가 생각 그 감정이 생기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런 행동이 나오죠. 그쵸.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부정적인 감성하고는 관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빠르게 확산되고 천년이 되죠. 그 상대방을 항상 그 상대방의 단점을 파악하고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은, 그 감정을 그냥 둔다면은, 자신의 인생도 불행해지고, 정말 그 주변도 정말 불행하죠. 반면에, 긍정적인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주변도 정말 밝아지고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날 싸움하고 편하지 않는 집안인 반면에 아, 저 집안은 뭐야 별로 부유하지도 않고 뭐 엄마하고 지금 많이 잘 배우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화평한 집안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생각들을 보면 다좀 긍정적이고 서로 사랑이 많은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사랑이 부족한
그런 마음에서 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참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 탈무드에 나오죠. 성장은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패자는 해봐야 뵐 수 없다는 말이 나오죠. 뵐 수 없다는 그 패자의 말을 따라갈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나 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패자와 같은 감정적으로 조금 휘둘려 간다면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내 주변에도 몇몇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임대료도 몇 달씩 밀리고 그런 거 보면 안타깝지만은 개인의 힘으로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쵸. 인생을 제가 이제 한 70을 내년을 바라보고 보니까 제가 어려울 때 살아올 때에 늘 제 친정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경선아 살다 보면은 오르막도 있고 내로막도 있어. 그러니까 잘 견뎌봐. 어려울 때 그 전화 한 통화가 그렇게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역경의 시대에 정말 이거를 긍정적인 자세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그래도 평생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 끝나는 때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 이미 많이 변해 있거든요. 그 변화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도해 갈 것인가 이때 그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답게 단호하게 살아라고 바라고 싶습니다. 정말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는 다른 것보다 자기 감정부터 좀 들여다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 감정만 잘 해결되면은 일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최경선 작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